목구멍이 왜 그래? 저 취했어요. 알다다라니까 현실이랑 구분이 잘 안 되고. 많이 자셨, 많이 자셨네. 야, 왜 이렇게 빨개? 나는 혼술 좀 해. 나 혼술 약간 에브리데이 하는 거 같아. 에브리데이? 우울할 때 이제 친구들 만나기 싫고 약간 나 혼자 센치하고 싶을 때 회 약간 청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딱 한 잔 톡 하고 눈물 톡 흘르게 이러면서 기쁠 때는 또 아 오늘 너무 기분 너무 좋아. 기분 좋다. 이건 또 축하해 줘야 돼 이러면서 또 한 잔 하고. 그냥 감정에 상관없이 마시는 걸로. 놀다가. 새벽 2시에 갑자기 이거 술필인 거야. 친구들 야 술 먹게 나와. 이거 10시도 아니고 새벽 2시에. 2시에는 슬리퍼 끌고 편의점 가서 술이랑 안주 사오는 거지. 여름에 딱 땀 엄청 흘리고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이제 미리 키워놨던 에어컨. 이 시원함이 피부에 닿으면서 이제 안까지 시원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냉장고에서 술 꺼내는 거야. 나는 기분이 엄청 좋을 때랑 아니면 고민이 너무 많을 때 위로해 줄 건 술밖에 없어. 맞아. 이제 힘든 사회생활에서 위로해 줄 건 술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들. 난 주로 핸드폰 보다가 이제 뭐 영상을 많이 보지. 나는 유튜브를. 아 20세들? 어 20세들 아, 보지. 아 역시 혼술은 역시 20세들. 무조건 나 대신 떠들어줄 누군가. 아,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. 요즘에 세련된 것도 20바였나? 20바 거기서 술 마시는 거 알지? 아 잠깐만 시즌 3에서 교태 오빠는 만나서 여러분 많이 원투까지는 재밌었는데 새로 시작되는 건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. 진짜 재밌던데 나는? 예전부터 거슬리는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폐탐을 안 받아줄 때 있잖아 사람들이. 그러면 이제 나방을 키지. 너도 진짜 만만치 않은 관종이구나. 내 친구가 도서관에서 그걸 딱 보는데 그걸 이어폰 안 끼고 튼 거야. 안녕하세요 와 이세림이에요. 저 취했어요. 친구 잘못 써가지고 문제야. 비 오는 날에 술 먹고 싶을 때는 꼭 비 오는 날이 배경인 그런 영화 봐. 거기 안에서도 비가 오고 밖에서도 비가 오고 왠지 나도 이 영화 안에 있는 것 같고. 왜냐면 알딸딸하니까. 알딸딸하니까 현실이랑 구분이 잘 안 되고. 많이 자셨네. 관치세이게 만난 가슴이 좀 술을 가져왔어요. 일단 시원해서 너무 좋네요. 저번에 미지근한 거. 그건 제작진 욕하는 거니까. 색깔이 전체적으로 푸르름 해가지고 보색을 사용했거든요. 노란색과 파란색 강조하는 의미. 고래랑 이 친구한테 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얘도 푸인데? 얘는 푸. 혼자 소주 먹긴 조금 맞아. 조금 너무 조금 너무 약간 좀 그래. 맥주처럼 생겼잖아 생긴 것도. 그래서 난 처음엔 맥주인 줄 알았다. 근데 이게 맥주가 아니라 발포주래. 발포주가 뭐야? 맥 아 있잖아 그 보리 함량이 맥주보다 훨씬 낮아가지고. 술할 때는 어떤 안주예요? 마라 닭강정이 있어. 조금 맵거든? 그 딱 매울 때 이렇게 탁 마시고. 아 맛있겠다. 내가 오늘 풍족하다 싶을 때는 무조건 치킨을 시키는데 그렇게 거하게 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무조건 편의점으로. 집 앞 3분 거리야. 엎어주면은 그냥 다 굴르면은 그냥 편의점 문 앞이야. 키가 한 6m 되시나봐요? 아니 진짜 맞고 편의점 안주 중에 막 불막창도 있고요 떡볶이도 있고요 이런 거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아. 그치? 나는 약간 혼술한들이 돈 없을 때는 과자 이런 거를 많이 먹거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과자는 역시 홈런볼이야. 초코도 적당히 들어가 있는데 뭔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고 일단 의외로 젤리랑 술이랑 잘 먹는다. 내 친구들 이제 돈 없을 때는 술에 츄파춥스 사가지고 돈 좀 보내줘라 좀 술 한번 먹고 츄파춥스 한번 팔고 안주가 200원이야. 술 딱 뜯을 때 이 딱 이 소리. 하루의 노고가 탁 사라지는 기분이야. 이거 조용히 뜯어야 돼. ASMR 하지. 목구멍이 왜 그래? 목구멍이 왜 그러냐니. 부모님이 나와주셨는데. 그게 아니라. 아야 혼술이니까 짠 하지 마. 약간 이 친구도 지금 취했네. 살짝 취해 있네. 살짝 이 친구도. 취해. 자나? 둘 다 일단 너무 귀엽다. 그러니까 되게 귀엽게 됐다. 애기들이 엄마 음료수 사줘. 음료수 사줘 하고 이거 가져올 것 같아. 김지호 3살. 엄마 나 저거. 열 수지. 시원해요. 가격대가 좀 저렴하니까 여러 캔 먹기에 부담도 없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그래서. 4.5도거든? 오 나한테 딱 맞는. 딱 좋아. 저는 삼김 쪽 한번 갈게요. 나쁘지 않은데? 괜찮을 것 같아요. 나 살짝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 없는데 오늘 도전하고 싶은 그런 조합. 닭갈비? 야, 너 먹을 줄 안다. 야, 나 사실 민정이 별로 안 친했는데 오늘부로 좀 친해질 의향이 있는 것 같아. 닭갈비면 친해질만 하지. 매운 걸 먹었으면 좋겠어. 닭발. 닭발. 오돌뼈. 매운 걸 좀 중화시켜 줄 때 이걸 먹으면서 괜찮을 것 같아. 마라샹궈 이런 거랑 어울릴 것 같아. 육한 거 아님? 마라샹궈. 짠. 뭐야?
술집 박규태는 이제 옛말이니까. 확실해? 아, 누우면 천장 이렇게 도는 것 같아. 지금도 약간 도는 것 같은데. 어, 오빠 이 깎게 물어봐. 야, 왜 이렇게 빨개? 일단 찍을게요. 술집 박규태는 이제 옛말이니까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